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지난 1월 게임업계가 차례대로 나락으로 가고 있었을 때 NC소프트 또한 리니지M 문양 시스템 사건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주 후 NC소프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의문의 영상이 하나 올라오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20년 무도 인생 끝에 드디어 완성한 기술! 물 위를 질주하는 기술을 최초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니, 위에는 상체는 잡지 마시고 아래만. 이제 제대로 된 수상비를 펼쳐봐. 구글 플레이에서 2021 구글 플레이 첫 번째 추천 대작 플레이드 소울 2. 아! 이제 제대로 된 초월 건물을 펼쳐봐. 구글 플레이에서 아? 이제 제대로 된 천상비를 펼쳐봐. 구글 플레이에서 에? 구글 플레이 추천 대작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사전 예약하라고 하네요. 대체 뭔 기준으로 구글에서 저걸 추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전 예약자 746만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숫자와 함께 지난 8월 26일에 드디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되었습니다. 유명한 관련 영상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트위치에서 방송을 보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트레일러입니다. 음악이 쓸데없이 감성적이죠. 그리고 이번 썸네일에 큰 역할을 한 대망의 비주얼 클립입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 저게 과연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을 표했다고 할 정도로 영상으로만 보면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썸네일에서 이미 보셨다시피 벌써부터 까면 좀 그런데 이건 사기 아니냐고, 옆 동네 오딘에서 인스타 언니 구현해놓은 거랑 비교되는 거 아니냐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블레이드 앤 소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신작을 해보는 영상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NC 게임인 트릭스터 M에서도 했던 대사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다른 N사 게임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 자칭 불소 고인물 지인의 인터뷰도 짧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대똥고쇼는 리뷰라기보단 게임 실황, 즉 플레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BM에 대해 디테일하게 안 다룬다고 뭐라 하는 분들이 있길래 괜히 쭈글쭈글해져서 언급을 해야 했더라고요. 많은 게임 유튜버가 대동단결하여 불소2를 까고 있는 지금 한 박자 늦은 타이밍이지만 똥갱 교수인 제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9월 3일 기준 NC소프트 주가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40%를 찍게 한 결정적 범인 블레이드 앤 소울 2 제가 대신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다른 NC의 모바일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퍼플로 실행이 가능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모바일로 해야 한다는 저의 똥꼬집으로 인해 태블릿으로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첫 실행과 동시에 당연히 데이터 다운로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똥꼬쇼로 플레이했던 게임 중 용량이 가장 큰 것 같네요. 로그인 화면입니다. 대똥꼬쇼는 게스트 로그인이 제맛이지. 아니, 이런 답정너 할 거면 게스트 로그인 왜 만들어놨냐? 제가 잠시 흥분을 했군요. 캐릭터를 만들 시간입니다. 저는 진족의 곤씨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앞서 언급했지만 이 정도면 과장 광고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도 전 커마에 진심은 아닌 편이라서 대충 만들고 넘어가겠습니다. 닉네임은 섹시한 모아요, 아찔한 모아요, 화끈한 모아요. 화끈한 모아요가 안된다고? 불소2 축하합니다. 모아요식 똥겜판독에 통과하셨습니다. 오케이, 메타기 모아요 출동. 아이디 생성 후 접속하면 간단한 스토리 설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뭐 어디랑 어디랑 싸웠나봐요. 패스. 그리고 광고에서 김동현씨가 하늘을 나는 듯한 몸짓을 과한 연출과 함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냥 이동해도 되는 거 슬라이딩을 하면서 가는데 이게 불소의 트레이드 마크인가 봅니다. 스토리 진행 도중 뒷배경이 예사롭지 않네요. 게임 플레이를 몇 분 안 했지만 최적화가 정말 최악이라는 느낌입니다. 퍼플로 하라고 하면 다냐고, 이거 모바일 게임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자동사냥. 역시나 사전에 공개된 전투 장면과는 딴판인 소위 리니지식 말뚝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습니다. 물론 공격 도중 이리저리 구르기야 되겠죠. 스토리에 몰입까진 아니고 집중을 해보려고 했는데 게임 시스템 설명이 많아서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무술대회 같은데 나간다나봐요.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무기를 고를 시간입니다. 저의 맘은 어차피 그 무기를 향해 있죠. 시작부터 함께한 친구와 대회 결승전에서 만난 주인공. 잘 싸우다 갑자기... 뭐야 이거? 아크 스펙터 변신이야? 뒤이어 시네마틱 영상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 영상의 퀄리티는 좋습니다. 와,
개쩐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뒷배경 다 깨진 찰흙덩어리가 우리를 반겨주죠. 주인공은 자신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명과 대회를 망친 뒷수습으로 여러가지 의뢰를 맡게 됩니다. 잡일을 얼마나 시키고 왔다갔다 얼마나 할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군요. 이 게임은 리니지 특유의 몸 몇 마리 잡고 오라는 단순 퀘스트보다는 보다 다양한 퀘스트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물론 어차피 다 자동으로 해서 큰 의미는 없지만 거북목 자세로 지켜보는 입장에서 단순 사냥보다는 볼맛이 나네요. 특히 대화가 많은데 스토리에 몰입을 하면 이것을 읽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중국 게임처럼 아예 동문서답을 하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물론 저는 게임 플레이 30분 이후부터는 대사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불소2는 다른 NC 게임들과는 다르게 데미지가 숫자로 보이는군요. 드디어 NC가 조금은 정신을 차렸구나. 당연한 걸 가지고 감탄시키는 NC 클라스. 앞서 말했듯이 단순 퀘스트가 쭉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니? 무지성 자동을 돌려놨더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활강에서 건너편으로 이동하라는 초고난이도의 퀘스트를 받은 것이죠. 이 역시 조작감이 최악이라 잘 될지는 모르겠군요. 도전! 아... 무지성의 참패입니다. 재도전을 해보죠. 성공. NC 관계자분들, 이런 퀘스트를 필수로 넣어두면 린저씨들 다 탈주합니다. 참고하세요. 여기 퀘스트를 보시면 1막 9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때부터 1막이 끝나면 녹화를 끊고 좀 쉬려고 했습니다. 이게 잔렉이 조금씩 있는 화면을 계속해서 보는 것도 은근 피곤하거든요. 그래, 챕터는 10에서 끝나는 게 국룰이긴 하지. 저 기괴하게 생긴 친구만 잡으면 끝나겠군요. 죽었네? 이제부터 모컨을 발휘할 때군요. 적당히 때리다가 베인에 빙의하여 굴러줍니다. 새삼 못 디자인 하나는 기괴하게 잘 뽑았네요. 또 죽었네? 이제부터 지금까지 무작정 받기만 했던 아이템을 하나하나 까봅시다. 10회 뽑기가 있었네요. 어우, 그래, 뽑기로 미소녀들 나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는 것보단 호랑이 형님들이 낫지. 뽑은 소울은 장착하고 기괴하게 생긴 몹을 다시 잡아봅시다. 정말 힘들게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싸워야 하는군요. 체력도 없는데 정말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죽고 다시 싸워줍니다. 퀘스트 클리어 후 또다시 영혼의 맞다이 중인 메타키 모아요. 왜 싸우는진 모르겠지만 그만 싸우고 싶다. 그리고 또 탐켄치와 싸우고 있는 메타키 모아요. 얘는 제가 5번은 도전해봤는데 도저히 못 잡겠더군요. 아, 물약이 없었구나. 물약 어디서 사는데요? 마을의 상점에서 사라고? 그건 게임하는 사람에겐 당연한 상식인데. 지도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고 귀한의 도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고... 저 여기 갇힌 건가요? 하는 수 없죠. 수동으로 마을을 찾아봅시다. 오토를 계속 돌려놔서 뒷배경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당연히 최신 게임이라 풍경이 그럴듯하군요. 물론 2년 전에 출시한 리니지2랑 큰 차이는 없지만 탐켄치와 싸우던 곳에서 950m 떨어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자동으로 돌려서 NPC도 못 찾겠네요. 혹시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빤스런각 잡는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알았냐? 계속해도 그게 그거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핥아봤으면 됐다. NC게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BM이죠. 그런데 사실 불소2는 BM이 문제가 아니라 리니지와 불소2가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게임인데 같은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불소가 한때 잘 나갔으니까 불소 IP에 대충 리니지 시스템 끼얹어 놓으면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좀 역하네요. 트릭스터 M도 똑같은 짓거리를 했었죠. 그 친구도 출시 당시엔 매출 순위 3위로 잠깐 반짝했었지만 현재 48위로 추락했습니다. 꿈의 정원보다도 낮은 수준. 개인적으로 매출 순위가 반짝한 것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불소2는 원작 플레이어에게는 당연히 모욕 수준의 게임이고 그렇다고 저처럼 원작을 안 해본 사람은 NC게임이라 거르고 린저씨들은 이미 하던 거 있으니까 안 할 테고 이건 대체 누가 하는 게임이지? 불소2의 문제점을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불소2의 홍보 영상에는 아인하사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인하사드란 NC게임의 기본 수익 모델로 이게 없으면 거래 불가능한 장비만 획득, 경험치와 돈을 얻을 확률이 낮아지는 등 없으면 상당한 페널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어쨌든 아인하사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인하사드와 유사한 시스템인 연기는 존재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아인하사드는 없으니까. 또한 뽑기 등에 가차 또한 없다고 했습니다. 뽑기는 없고 대신 소환이 있죠. 이런 웃기지도 않는 말장난에 주가가 폭락하자 황급히 연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거래 가능한 아이템을 모든 유저가 획득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공지를 했는데 그럼 연기를 이미 구입한 유저는요? 보상이나 환불은 없다네요. 게다가 이런 개선을 본 리니지 M, 리니지 2M 유저들은 아인하사드도 연기처럼 해달라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만든 헬파티의 맛은 어떠신지 궁금하군요.
사전 영상의 그래픽과 현실의 그래픽이 다른 건 아까도 말했으니 길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번 썸네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최적화, 모바일로 하라고 만든 게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잔렉이 너무 심합니다. 모바일로 플레이가 가능은 하다, 근데 퍼플로 해라 정도가 맞는 말 같군요. 현존하는 어떤 플래그십 기기를 가져와도 최고 사양으로는 돌릴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날이 아직 더운데도 따끈따끈해지는 스마트폰을 원하신다면 글쏘2 강추합니다. 다음으로 의문의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제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트릭스터 M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작은 물약은 자동 사용이 가능하지만 큰 물약은 일일이 수동으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장담하건대 트릭스터 N처럼 초당 하나씩 먹어야 할 듯? 문제점은 이 정도로 알아보면 될 것 같네요. 앞서도 말했지만 저는 불소를 안 해보고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불소를 해본 사람이 이 게임을 하면 어떨지 궁금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불소 고인물인 저의 지인에게 강제로 불소2를 시켜보고 간단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뭐요? 이 친구가 독서실 알바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신 거 아시나요? 그때 알바 같이 하던 사람입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많이 하던 추억의 저사양 게임. 저거 제가 제안한 주제예요. 네. 자칭 불소 고인물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부하러 중국 유학 가서 불소로 중국어 배울 정도로 인생 갈아 넣었습니다. NC식 무과금으로 주소사 키웠는데 랭커까지는 아니어도 플레이 당시 엔드 컨텐츠까지는 다 즐길 수 있는 템 레벨 정도였습니다.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메이플로 혹시 비유가 가능하신가요? 건마 파티 바로 전 단계는 될걸요? 메이플도 하신 거군요. 네, 저 본캐 미하일. 아, 네. 메이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제로 불소2를 억지로 제가 시켜봤는데 불소 고인물로서 이 게임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사실 제가 불소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상위 레이드나 패턴에 따라 파티원들 개개인의 직업별 역할과 등거리 원거리의 특정 위치, 거리 같은 걸 재는 재미가 있었는데 불소2는 컨트롤적 요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 또 궁수했어? 예. 아니 이 게임 어차피 말뚝딜인데 궁수 왜 하냐고. 아. 뭐 구르기 같은 걸로 생색 내려 한 것 같은데 실용성은 거의 없죠. 그냥 원작 파괴예요. 혹시 이 게임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 이게 게임을 하려면 퀘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사람한테 지금 NPC 묶여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짜증나서 삭제했어요. 억지로 시켜서 미안하다 친구야. NC의 원래 계획은 트릭스터 M으로 여성층과 라이트 유저를 잡고 불소2로 나머지 헤비 유저층을 끌어모은다는 린저씨 외에도 새로운 유저층을 만드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겠냐? 게임을 만들어주세요 택진이요. 과도하게 비싼 아이템을 만들어 사행성을 조장해 돈 벌기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면서요. 어쨌든 내 태블릿에서 빨리 나가버렸? 2021년 9월 4일 기준 블레이드 앤 소울2는 플레이스토어 매출순위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매출순위나 유저수나 망했다고 평가되는 NC의 전작 트릭스터 M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총총